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아주 캄캄하네요. 지금 7시 한 3분 정도 됐네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아침입니다. 지게차 사무실에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인데요. 펜스 내리러 왔습니다. 펜스 자재. 이건 뭐 간단하죠. 펜스 자재는요. 지금 7시 반에 다른 곳 지금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 7시 40분이요. 약 40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요거 한 20분 안에 작업이 끝나야지 마음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재를 보니까 몇번안 떠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한 세네 번만 뜨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죠.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는 춥지 않은데 너무 캄캄해갖고 지금 작업 중을 켰는데도 상당히 위험하죠. 이 지게차에서는 지금 이 시야가 현재 시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양 옆에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옆에 시야가 사이드 시야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캄캄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빨리 그 봄이 돼서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등도 이제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전방과 후방에 이제 작업등이 있는데 이 좌우에도 작업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게차는 무조건 밝아야 돼요. 주위가. 지금도 저도 꽤 밝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작업할 때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깜깜하면은 하차할 때도 문제지만 하차해서 또 이제 운반해 줘야 되잖아요, 이 자재를. 그때도 지금 이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어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녹록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앞에 수로가 있는지 뭐 땅이 빠지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제가 꽤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환한 것 같으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데 이 캄캄하니까 정말 안전하지 못하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그 불안감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현재 요거 이제 떠갖고 지금 이제 녹록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한 녹록길인데 이 자재를 놓기 위해서 이밭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밭이 그 며칠 전에는 빠지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아침이다 보니까 비서등이 약간 좀 비서등이 단단하네요. 그래,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90도로 꺾어서 직각으로 보내면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에서 약간 45도 각도로 틀어갖고 들어가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위에 오른쪽 그 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자재는 중간에 쌓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뭐 직각을 맞출 필요가 없죠. 이거를 굳이 직각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그냥 가는 방향으로 사선으로 무지막이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이죠. 저희 쪽이든 고양시 지역에도 확진자가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불안합니다. 지게차 일하러 가면서도 또는 사무실에 있을 때까지 저는 마스크 쓰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도 제가 올해는 그 마스크를 일찍 구입을 했어요. 봄이 시작될 거 일찍 시작될 것 같아갖고 이제 봄이 시작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미세먼지 대비해갖고 마스크를 미리 구입을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마스크가 품절이다 뭐 이런 게 직접 와닿진 않아요. 저는 이제 마스크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물론 뭐 KF94나 뭐 이런 마스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마스크라도 꼭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서울도 다녀오고 그래봤는데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저께는 제 친구가 저희 사무실 놀러 와서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재채기 할 테니 가리고 하라고. 아무리 친한 친구 가족이고 막 이렇다 그래도
옆에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걱정을 많이 하는 나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가족이나 누가 집에서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더라도 그걸 우한 폐렴이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침 감기 정도 하는 감기나 독감이나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좋지 않자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전염이 되고 그러는 거죠. 진짜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개인이 그냥 알아서 잘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요.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손세정제를 한 반박스 정도 얻어놨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이 신종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한 반박스 정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사람들 나눠주고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차에 지게차도 하나 싣고 다니고 승용차에도 하나 싣고 다니고 사무실에도 하나 놔두고 집에도 두 개씩 놔두고 그래갖고 수시로 손세정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손에 있는 유익균이 사라져갖고 뭐 음식 만들 때 손맛이라 그러죠. 그 손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열심히 이제 바르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마스크들 꼭들 하고 다니세요. 마스크 하는 게 좀 답답하더라도 적응되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스크가 피부의 일부 같아요. 그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어디 일을 가더라도 지게차에서 잘 내려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 대민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등산으로 갈까요?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촉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 동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인후염이라 그러나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기침이 많이 납니다. 이거 기침 많이 나는 분들 계시죠? 왜? 봄철 되면 특히 또 기침이 많이 나는데 그 기침 많이 나시는 분들 뭐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야 너 폐병 아니냐 이럴 정도 기침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은 게 뭐 이제 역류성 기도염으로 이제 기도 쪽에 뭐가 살짝 문제가 생겨갖고 기침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 이제 약 먹고 좀 이제 일 많이 안 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기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봄철에 기침이 좀 많이 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기침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침 안 하려고 피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 동영상 보면은 기침 꽤 많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알레르기성인데 지게차에 먼지가 많잖아요. 이제 지게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그 먼지가 제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면 기침이 나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게차 뭐 제가 원래 깨끗이 관리도 안 하지만 지게차라는 게 틈이 너무 많아갖고 또 요즘 건조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침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고 봄이고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도 기침을 막을 수가 없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덜 피곤하려고 노력하니까 기침도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기침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이제 제 입안에만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화 되었습니다. 마스크가요. 안 쓰면 허전해요. 밖에 나갈 때. 앞으로 뺄 거예요? 겨울에는 앞으로? 보온도 되고 참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퀘스트를 하차하고 있습니다.
금방 하죠? 요거 이제 하차해서 내려놓으면 오늘 작업 끝이에요. 요거 빨리 이제 돈 받고 다음 현장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불과 10분 됐죠? 제가 7시 3분에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7시 3분에 제가 작업을 시작해갖고 지금 13분이잖아요. 10분 만에 작업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동하는 그게 문제지. 지게차는 이동하는 시간이 더길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간단히 끝났죠? 간단히 끝났지만 이 10분 동안 저는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지게차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일이지만, 요거 이제 간단한 것만 본 사람들은 지게차 너무 간단하다고 이런 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작업한다는 거는 지게발 한 발 한 발 꽂는 게 한 땀 그 장인 정신처럼 한 발 한 발 꽂아줘야 돼요. 지게차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 나는 게 지게차잖아요.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